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버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게 다를까요? 자,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 같이 내가 공급한 가격의 액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의미를 짚어보자고 한다면 공급한 나의 물건 액면 그대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액면 그대로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 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가는 내가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받을 때 물품 가격도 받고 부가가치세도 받기 때문에 내가 공급을 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공급한 물건가액이 2천만 원인 거고 거기에 부가세가 200만 원 있다고 하면 내가 물건을 주고 받는 돈은 물건가 2천만 원과 부가세 200만 원을 두 개를 더해서 2200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자, 2천만 원은 물건값이니까 공급가액인 거고 내가 받는 거는 물건값하고 부가세를 같이 더한 2200만 원이 공급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예를 들어보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급대가하고 공급가액은 왜 굳이 이걸 구분을 해서 언제 사용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하면 9,090원만큼은 공급가액인 거고 909원만큼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건데요. 일반 과세자는 만 원의 물건을, 만 원을 어찌 매출을 해도 이런 부분을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반면에 간이 과세자는 얼마만큼이 공급가액인 거고 얼마만큼이 부가가치세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만큼만 9,090원만큼만 매출, 9,090원만큼만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간이 과세자는 이런 부분 계산하기가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두개더만 원을 갖고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1일 날 이제 쌀국수집을 한번 오픈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제가 받은 모든 돈은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업자세 등록 신청할 때 관이과세 적용 신청에 여러 체크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쌀국수를 매출을 하고 받은 2천만 원과 200만 원, 2200만 원다 합친 공급 대가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에 계산하는 과표가 되기 때문에 이 2200만 원에 부가가 나라에서 정하는 부가가치 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큼 곱한 금액이 내가 산출한 부가가치 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의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불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만 부가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간이과세자는 뭐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서 매출세액이 22만 원인 거고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가 되는 것이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